영등포구가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과 지역 내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태극 부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 하얀 부채에 태극 무늬를 그리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김웅두 기자입니다.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내 대강당. 다문화 가족과 어린이들이 태극 부채 만들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얀 부채 위에 형형색색의 색연필로 태극 무늬를 그리는 아이들. 어른들도 헷갈려하는 태극기의 건공 감리.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태극 문양과 내 모서리의 사괘가 완벽하게 그려지자 태극기를 품고 있는 부채가 완성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태극 부채. 시원하기까지 하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광복절에 부채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동심이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마음이. 더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영등포구가 광복절을 맞이해 다문화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자 태극 부채 만들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영등포의 미래의 큰 일꾼이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렇게 무궁화 이렇게 그 부채를 앞으로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잘좀 준비 좀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보람되는 하루, 또 오늘은 아름다운 시간, 힐링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 무궁화 그림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무궁화를 직접 채집해 고운 빛깔의 색을 입힌 식물 공예는 그림과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뿜어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그림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직접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어요.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열린 태극 부채 만들기와 무궁화 그림 전시회. 어린이들은 자칫 잊기 쉬운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